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철입니다. 자, 2019년 8월 25일 일요경마 조철스타일 유튜브 경마예상 시작합니다. 자, 이제 금요일 경마, 토요일 경마가 끝났습니다. 어제 금요일 경마도 마지막 메인 승부 49배짜리 한구라 제대로 때려먹고 메인 승부로 상한가 때려먹고 왔고요. 자, 오늘 토요 경마도 초반전에는 조금 적중이 안 나와갖고 삐딱선을 좀 탔는데 중반부 들어가면서 쭉쭉 줄 적중이 또 나아주면서 뭐 고배당도 한 두 개 걸렸고 메인 승부 A급 승부 짭짤하게 또 건져 먹었습니다. 과천 경마가 4경주 그 다음에 후반부 8, 9, 10, 11 자 연타로 4개 다 때려드렸습니다. 제주교차도 역시나 5경주, 6경주, 8경주 자 시원시원하게 갖다 때려 먹었는데요. 먼저 오늘 적중이 좀 초반에 좀 늦게 나왔습니다. 제주 첫 번째 A급 승부 5경주 야 이게 기가 막힌 한구라가 올 뻔했는데 1, 3착으로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3번마 활용특급은 대가리고 3번, 6번 뭐 한 10대 빼 나온 것 같은데요. 3번, 6번 완장으로 승부 한번 보자. 거기에 2번만 흑탄을 바치자 그랬는데 야 3번, 6번이 그냥 땡땡 굳어갖고 왔었는데 2번만 흑탄이 날라오면서 뭐 복승식은 한 3배 남짓 떨어졌고 3복승이 11배가 나왔죠. 3번, 6번에 한방에 3복승이 들어왔으면 여기서 상한가가 한방 걸리는 건데 아무튼 뭐 3배짜리 찍어 먹었고 거기에 3복승 11배짜리 붙어가지고 스타트 했습니다. 자 바로 다음 과천 4경주 6번 7번 스트레이트의 럭키법전 뭐 스트레이트의 럭키법전 이게 9번마 블루케이가 6번 9번이 주력 한방이었는데 야 이거 A급 승부였죠. 이것도 6번 9번 9번마 블루케이가 직선에 다 와서 막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야 갈짓자로 사행을 하는 바람에 6번 9번 그냥 끝났다 그랬는데 받치기 아쉽게 6번 7번 6.8배로 오고 말았습니다. 자 요것도 A급 승부였고 뭐 제주 A급 과천 A급 그 다음에 제주 6경주에 멋진 배당이 또 하나 걸렸죠. 이게 뭐 6번 달빛축제에 8번 천년바위에 이런게 인기 1, 2위가고 자 2번마 광산대로도 좀 팔리고 그랬는데 자 우리 완전히 아나짜리 똥탕 한 마리 놓고 때렸죠. 달러박스로 3번마 기적바람이었습니다. 멋지게 쌍승식 대가리까지 까주면서 32.8배 복승식만 해도 14배고요 3번마 기적바람이 쌍대가리까지 까주면서 32.8배 중배당으로 또 하나 건져 먹었고 자 제주 8경주가 메인이었죠. 제주 8경주가 메인이었는데 3보까지 덜덜 말아가지고 짭짤한 배당으로 이것도 2번 한라영산을 대가리로 갔습니다. 10번마 원당봉이나 11번 새벽현긴 얘네들이 11번 새벽현긴이 인기 1위 같죠. 자 우리 달러박스 대가리 자 바로 2번 한라영산을 조철이 노리는 경주였습니다. 자 제주 8경주 메인 역시도 2번 3번이죠. 군자삼나 거기에 아나짜리 8번마 초롱성 2번 3번 8번 들어오면서 12.8배 거기다가 8번 3복승 29.4배 짭짤하게 3복승까지 또 돌돌 말아서 건져 먹었습니다. 이런 거 삼쌍승식은 여러분들이 뭐 초기 좋으신 분들이 또 알아서 또 사시는 거고 조철은 여러분들께 배팅을 3복승까지 밖에 안 하기 때문에 3복승 배당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철이 때려 먹은 거 자 8경주 메인 승부 역시나 여러분들께 적중을 드렸고 자 제주 8경주 메인에 이어서 과천 또 8경주 메인이었습니다. 이게 1번 황표마하고 5번 금마오노이티하고 이빠이 팔리는데 자 1번 5번이 대가리가 아니라 그랬죠. 제가 노리는 달러박스 하나 있다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바로 문세영의 6번마 문학 에커트였죠. 문학 에커트
딸라박 쌍복 대가리 놓고 메인 승부. 자, 6번, 11번, 13.6배 나왔습니다. 복승식 10배, 쌍승식 13.6배. 짭짤한 중배당으로 메인 승부 또 하나 갖다 때렸고, 자, 구경주의 멋진 배당이 또 하나 걸렸습니다. 자, 외곽에 9번마 가온포스가 대가리로 팔리는 거 맞냐? 외곽이고 부담스럽고 공백있고 멀록이 쓰지만 좀 불안하다. 자, 우리의 놓고 때리는 대가리 3번마 마이오코였죠. 박태종 기수 3번마 마이오코를 쌍복 대가리로 배당판 점 하나 딱 찍혔습니다. 백판짜리. 자, 2번마 머니포켓 쌍복식 3번 2번 49.2배 복승식도 37.3배 멋진 배당으로 또 하나 구경주에 건져냈고, 자, 10경주 역시도 뭐 8번마 명품 축제는 대가리다. 거기에 6번마 보드람이라는 마필이 대끼리가 갔죠. 보면이 사정없이 꺾었습니다. 대끼리 꺾고 8번 3번 7.4배 짭짤한 중배당 또 한 방 먹었고, 마지막 11경주 메인까지 6번마 클리어 검은 인정을 하자. 자, 거기에 뭐 3번 금노아 4번 더불어숲 5번 청담타이거 이런 거 싹 꺾었습니다. 필요 없는 거 싹 꺾고, 자, 6번 1번 복승식 5.3배 쌍승식은 24배가 나왔더라고요. 뭐 뒤집혀갖고 의미가 없고 6번 1번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메인 승부 5.3배 깔끔하게 이것도 찍어 먹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래저래 뭐 배당이면 배당, 찍어먹기면 찍어먹기, 자,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그런 하루였고요. 자, 이제 공원 일요경마로 넘어왔습니다. 일요경마로 넘어왔는데, 야, 오늘 토요경마 끝나고 차가 많이 맥혀가지고 지금 요거 유튜브 방송 일요일 예상 방송 하는데 조금 시간이 좀 늦었어요. 자, 오늘 포인트만 빨리빨리 찍어드리고, 어차피 내일 또 오전 10시 45분에 출발하기 때문에 내일 좀 바쁘죠. 오전장부터 좀 바쁜 그런 하루인데 자, 여러분들 승부처 잘 체크하시고 요점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자, 내일 현장에서 또 뵙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25일 일요경마 승부처 초반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2, 4, 6, 7, 10, 2, 4, 6, 7, 10, 그 다음에 부산교차는 1경주하고 6경주고요. 자, 메인 승부가 4경주, 7경주, 10경주, 4경주, 7경주, 10경주, 부산교차는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면서, 자, 오늘 일요일 경마도 뭐 먹을 경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 자, 아무튼 어제 뭐 금요일 경마 토요일 경마도 그렇고 우리 조철 스타일 유튜브 시청해 주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 구독도 많이 눌러 주시고, 또 어제는 또 댓글도 몇 분 좀 많이 써 주셨더라고요. 감사드리고, 자, 아무튼 이 유튜브 조철 스타일 진검다리 예상 방송 보시는 분들도 구독 아직도 안 눌러 주신 분들 구독 꼭 눌러 주시고,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까지 좀 신청해 주시고, 밑에 다 시청하신 다음에 댓글도 좀 한 글씩 남겨주십시오. 자, 어제 제가 그 댓글 중에 하나 좀 잠깐 봤는데, 조철 이게 말이 좀 빨라요. 이 방송할 때 말이 좀 빠르다고 우리 팬분 중에 한 분이 그러셨는데, 그렇게 빠른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 또 회원님 한 분은 어제 금요경마 메인 승부 47배짜리 잘 먹었다고 또 글 댓글 하나 남겨주셨습니다. 뭐 하여튼 감사드리고, 오늘 일요일 경마도 열심히 한번 달려볼게요.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승부처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5군 1000m 핸디캡이고요. 자, 이번 2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인데, 자, 유승환입니다. 2번마 탱고타임 놓고 한구라 제대로 찍어 먹습니다. 직전 7월 20일 데뷔전이었죠. 그냥 갈고 나와서 대야시로 쭉쭉쭉쭉 밀고 나와갖고 대가리 갖다 꽂았는데, 뭐 친군전 맞았습니다만은 상대 마필들 그렇게 센 놈들 없고 기본 능력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 그런 마필이고, 데뷔전 갖고 데뷔 2전짠데
훈련하는 모습 보니까 걸음이 조금씩 더 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단거리 1000m이기 때문에 거기다 승군전 뭐 마이너스 1kg 감량까지 받고 유승환이 안쪽 게이트 2점이 있는데 그냥 지지고 나가서 한 바퀴 잡아 돌리는 그림입니다. 자, 이번 막 탱고 타임을 놓고 제대로 한 방인데 이거 다 팔려요. 안쪽에 1번 지난번에 배당 터뜨렸던 운명 애플링, 3번 검응, 4번 베스트 이펙트, 5번 승리라이크, 7번 캐논스터, 10번 블루대장. 자, 이런 마필들인데, 자, 결론은 이번 경기에 승부처의 핵심 포인트, 대길이 팔리는 10번 마 블루대자연이죠. 직전 경주 1200, 선행 가서 덜미 잡히고 2차계 입상인데, 경주거리 1000m로 내려왔기 때문에, 자, 얘가 당연히 대길이 갈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 10번 마 블루대자연이, 그래도 일단 명색이 승군전인데 1000m 경주 최외곽입니다. 직전 육군에서도 외곽 깔고 잘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는 선행 편하게 못 가는 그림이에요. 거기다가 출주 공백도 좀 늘어져 있고 외곽 게이트 늘려 있고, 자, 이거 10번 마 블루대자연이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저는 불안해 보이는데 이게 대길이 가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승부 갑니다. 2번 마 탱고타임 대가리 놓고, 직전에 좀 무리했던 놈 한 마리 하고, 직전에 아쉬운 놈 하나, 늦추입 아쉬운 놈 하나, 딱 두 마리 지금 째리는 놈이 있는데, 둘 중에 한 놈, 제대로 한방 갖다 쉐리 바를 테니까. 자, 2번 마 탱고타임 놓고, 첫 번째 승부, 찍어 먹기. 대끼리 팔리는 10번 마 블루대자연이 아니다. 안압짜리 한방 먹는다.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오늘 4경주입니다. 국산 5군 1700 핸디캡. 자,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또 유승환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 2경주에서 탱고타임의 유승환이었고, 자, 요거 4경주는요. 또 2번 유승환입니다. 2번 마. 탄탄이너죠. 탄탄이너. 예, 이번 경주 전형적으로 초반이 좀 다 느린 마필들입니다. 1700m 경주거리인데요. 자, 2번 마 탄탄 위너. 자, 이번 경주 덜덜한 상대 만났고, 2번 게이트에서 또 갈고, 선행까지 갈 수도 있고, 이놈은 따라가도 되고. 자, 2번 마 탄탄 위너. 자, 이놈을 대가리 놓고, 자, 예측권 20장. 어느 놈에다 갖다 때릴 거냐, 이거죠. 자, 이번 경주는요. 후차기 또 여러 마리가 팔립니다. 1번마 만석지기부터 해가지고 3번 컬러스킹, 4번 퀸 오브 캠프, 5번 금화 슈프림, 8번 블랙 스프릿, 12번 파크 블레이드. 자, 요거 뭐 한 6마리 7마리가 팔리는데 조철이 볼 때는 왜 팔리는지 모르는 마필들이 또 많이 나왔습니다. 샥! 조철 스타일로 또 잡다 꺾고 가야죠. 필요없는 마건들 싹 꺾고. 자, 2번마 탄탄 위너 대가리에, 야, 요거 2번 마 탄탄 위너가 앞선을 딱 정리하고 무빙으로 싹 갈고 올라오면서 요거 그냥 한방 꽂았어요. 최근 들어서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여갖고 요게 안 팔리는데, 자, 요정도 약한 편성이면 2번 마 탄탄 위너가 앞선 딱 정리하고, 자, 요놈이 갈고 붙어가지고 예측권 20장 한방으로 끝나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자, 이건 4경주 오늘 메인 승부인데요. 필요없는 인기마 빨갱이들 싹 꺾고, 자, 2번 마 탄탄 위너에 붙여갖고 예측권 20장 벤사인데 자신 있습니다. 요거, 자,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 자, 2번 마 탄탄 위너 놓고 무조건 최대 승부 한 배 타고 한방 때리자고요. 자,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다음이 6경주입니다. 6경주 혼합 4군의 1700 별정 B형이고요. 자, 요거 6경주 또 제대로 한방 걸렸습니다. 달러박스가 한방 걸렸는데, 자, 혼합 4군의 1700, 자, 이번 경주 달러박스 대가리 또 한놈 걸렸습니다. 지금 5번마 블루파이어 김동수 기수가 5번마 블루파이어 가지고 대길이 대가리가 갑니다 지금.
자, 이마필 7월 27일, 5월 19일, 4월 21일 계속 2착입니다. 문세영이 타도 2착, 송재철이가 타도 2착. 자, 이제 김동식 유저 37호가 올라갔는데, 제가 볼 때는 쥐어짠 겁니다. 직전 경기도 끝걸음 거의 잡히는 그림이었고, 자 물론 4번마 위즈레이니어만 빼고 갖다 선행 나가는 그런 그림인데, 부담 중량 55kg에 경주거리 1700에 여러가지 불안하다, 여러가지 불안하다. 5번마 블루파이어, 자 이놈은 이빨 대봐야 대가리 팔리는데, 잘해야 본전 받치기만 가놓고, 자 이거 깨러 갈러 달러 박스 하나 또 대가리 뽑아놨고, 거기에 붙일 아나짜리도 한 방이 있기 때문에, 5번마 블루파이어는 주력으로 붙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자, 뒤로 돌리든지 잘리든지 하는 마필이고, 자, 조천의 달러 박스 대기, 대가리 놓고, 짭짤한 중배당, 뭐 한 10배 남짓 이상 나올 것 같은데, 5번마 블루파이어 빠지면 10배 나오겠죠? 이번 6경주 세 번째 승부. 자, 인기 대가리 팔리는 5번마 블루파이어가 불안한 인기 1위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6경주 달러박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십시오. 자, 다음 7경주입니다 2등급의 1600 핸디캡. 자, 드디어 과천에서도 이제 1600 경주거리가 왔는데요. 뭐 1600 경주거리 뭐 그런거 신경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조철이 다 연구하고, 이미 뭐 부산에서도 1600 있고 과천에서는 1600 스타트 지점이 조금 바뀌었지만, 조철이 다 알아서 변수 상황 연구를 다 해놨으니까, 자, 여러분들은 그냥 푹 맘 놓고 같이 때리면 되겠습니다. 자, 2등급 1600입니다 메인 승부입니다. 오늘 두번째 예측권 20장 1000만원. 자,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긴데, 자 마필몰이 차분하게 해주는 이현종이, 자 이 마필 5번마 청담진이죠. 5월 19일날 박혜정 기수, 6월 29일날 최범영 기수, 출주 공백이 좀 늘어져 있습니다만은, 자 5번마 청담진이 뭐 선행 가도 되고 따라가도 되고, 야, 믿고 때리는 대가리 공백 아무 이상 없다. 훈련시 모습 아무 이상 없다. 자 5번마 청담진이를 놓고 후착 한방 찍어먹긴데, 요거 제대로 한방 걸렸습니다. 자, 8마리 단촐한 출주인데, 이제 안 팔리는 놈 없어요. 뭐 2번마 최강고수 정도나 좀 안 팔리고, 나머지 마필은 다 팔리는데, 조철이 상대적으로 한 마리 보는 게 아나짜리가 안 팔립니다. 거기다가 지금 6번 7번 8번 흥복드림에 7번 MJ파워 8번 골드마운틴, 자 이게 뭐 6, 7, 8 중에 두 마리는 쉘에 발라갖고 꺾어버리겠습니다. 6 놓고 5 놓고 6, 7, 8 중에 이게 대길, 준대길, 시리대길 갈건데, 자 두 마리는 싹 잡아 꺾고 나머지 중에서 한방, 야 이게 얘가 왜 이렇게 덜 팔리는지 모르겠는데, 훈련시 모습이 좀 덜덜해서 그런가요? 제가 볼 때 자 요놈은 훈련시 모습보다 실전에서 잘 뛰는 놈인데, 자 최근에 보여준 게 좀 덜덜하기 때문에, 우리 예상가들이나 경마 팬들이나 지금 기억 속에서 좀 잊혀져 갖고 있는 놈이 있는데, 요번 7경주 경주 결과 딱 끝나면 아 맞다 하고 이놈이 옛날에 이랬었지 여러분들 기억나는 그런 마필 하나 힌트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어떤 놈인지 대충 짐작이 가실 건데요. 자, 그 놈에다가 5번마 청담진이에 붙여가지고 예측권 20장 사정없이 한방 찍어 먹을 테니까, 예측권 20장 딱 1000만원대 상한가 또 한방 걷어 가야죠. 1600 기념으로, 자, 요거 7경주 조철이 메인 승부 5번마 청담진이 놓고 예측권 20장 짭짤한 중배당 한방으로 각질 변경에 딱 성공한 놈이에요. 예전 능력상 이게 대가리까지도 올 수 있는 놈인데, 5번마 청담진이 놓고 시원하게 한 그릇 찍어 먹는다. 오늘 두 번째 메인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메인 승부 10경주입니다 국산 4군의 1300 핸디캡이고요. 10경주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혼전 접전입니다. 혼전 접전. 비슷한 마필들이 고만고만하게 팔리는데, 야, 이번 경기 뭐 현장에서 강대가리가 없어요. 2번 OK데이부터 해갖고 3번 강화총각, 6번 사이먼퀸, 7번 대변화, 8번 대곰파워, 9번 맥파이까지 2, 3, 6, 7, 8, 9. 야, 요거. 4번만 뭐 만마로마 같은 것도 들어와도 이상할 거 없고, 현장에서 이게 덱길이가 한 8배, 10배 갈 것 같은데 이거 제대로 걸렸습니다. 뭐 군소리 안 하고 접전이건 혼전이건 조철이 노리는 마필이 있으면 승부죠. 자, 이번 경기 능력상 이놈이 쌍승시까지 제가 볼 때는 대가리인데 엇비슷하게 팔립니다. 그래서 배당의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경주 2번 OK데이, 3번 강화총각, 6번 사이먼퀸, 7번 대변화, 8번 대군파워, 9번 맥파입니다. 2, 3, 6, 7, 8, 9. 자, 이 중에서 한 2마리, 3마리 갖다 꺾고 조철의 달러박스가 대가리짜리 왔습니다. 거기에 붙여갖고 하나짜리 한 방, 최소한 10배 이상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자, 후반부 10경주 잡았는데, 자, 무조건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 자, 10경주 벤싼데 때리고 옵니다. 자, 10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부산이 1경주하고 6경주입니다. 부산 1경주하고 6경주, 네, 부산교차 승부. 자, 먼저 부산 1경주입니다. 국산 6군의 1000m 별정 A형이고요. 자, 이번 경주 대가리 놓고 후착인데, 후착의 대길이가 불안해 보이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1경주 잡았습니다. 자, 직전에 우리가 놓고 때렸던 9번마 BK 빅터죠. 6군 1000m. 자, 직전에 리차드 기수가 타고도 좋은 모습 보였는데, 자, 이번 경주 뭐 외곽이긴 합니다만은 5번마 액톤 스텔즈가 직전에 좀 빠른 모습을 보였는데, 자, 9번마 BK 빅터, 자, 이놈은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고, 9번마 BK 빅터를 대가리로 놓고, 자, 후착 찍어 먹긴데, 자, 문제는 5번마 액톤 스텔즈입니다. 액톤 스텔즈. 자, 지금 진겸이가 탔는데, 조창우가 직전에 가로놓고 이빨 조지고 한방 때려 먹으려고 그러다가 미수에 그쳤죠. 자, 이 마필은요, 좀 마필이 상당히 좀 끌어요. 창우가 좀 상당히 끌렸는데, 자, 과연 진겸이가 이 끌리는 걸 잘 제어를 하겠느냐, 좀 불안합니다. 자, 그래서 9번마 BK 빅터는 대가리인데, 자, 5번마 액톤 스텔즈, 진겸이 끌리는 마필, 직전 경기 이빨 쥐어 짜고 3창인데, 자, 이게 천대끼리로 팔리기 때문에 9번 5번 대끼리다 때리는 마권이 아니고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9번마 BK 빅터에 붙여가지고 한방짜리 짭짤한 중배당으로 한방 때립니다. 자, 부산 1경주, 자, 9번마 BK 빅터는 대가리고 5번마 액톤 스텔즈가 불안한 인기 마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9번 BK 빅터 놓고 짭짤한 배당으로 한 구라 찍어 먹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메인 6경주 가시자고요. 부산 메인 여기서 또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때려 먹어야 되는데, 자, 부산 6경주 1등급의 1400 핸디캡입니다. 자, 이번 경주 19조 마필 2마리, 7번마 뉴욕망치하고 1번마 파이니스트 워리어하고 2마리 다 조철과 우리 팬 여러분들한테 즐거움을 줬던 그런 마필인데, 두 놈이 또 땡땡 대끼리 갑니다. 7번 1번 뉴욕망치는 최근 각질 변경해갖고 성공을 하고 있고, 자, 1번마 파이니스트 워리어도 직전에 김혜선이가 탔음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한방 때려 먹었죠. 자, 이번에 유연명으로 바꿔놨는데 김영관이래서, 자, 뭐 이빠이 승부입니다. 김영관 마방. 그러면 7번 뉴욕망치가 대가리냐, 1번 파이니스트 워리어가 대가리냐, 결론은 7번마 뉴욕망치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깁니다. 결론은 1번마 파이니스트 워리어를 이길 놈을 하나 본다는 얘기죠. 유연명이 1km 지금 부담에 1번 게이트까지 들어갔는데 직전에 걸음이 이빠이 쥐어 짰습니다. 약간 실망스러웠는데, 자, 요거 7번 1번 대끼리 마권이 아닌 조철이 노리는 요것도 중배당짜리 한 구라가 있기 때문에
자, 6경주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부산 6경주. 7번마 뉴욕 망치 놓고 대길이 팔리는 1번마 파이니스트 워리어가 아니고 중배당짜리 한방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로 시원하게 벤치한테 때리러 갈 테니까 자 부산 6경주도 요거 자신있게 한방 때릴게요. 현장에서 조철하고 같이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자 부산 6경주 7번마 뉴욕 망치 놓고 최대 승부처 중배당 한방 완짱 장학금 한방 때릴 테니까 자 부산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8월 25일 일요경마 유튜브 조철스타일 일요경마 예상 모두 마쳤는데요. 내일 일요경마도 먹을 경주가 상당히 많이 보이고 한방 한방 걸린 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예측이 좀 됩니다. 거기다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내일은 또 10시 45분이 경주 1경주 시작이기 때문에 조금 서두르셔야 되겠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특히나 조금 더 일찍 좀 신청해 주시고 또 유튜브 방송 끝나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좀 챙겨 넣어주시고 조철한테 물은 건의사항이나 이런 거 밑줄 댓글에 유튜브 댓글에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25일 일요 예상 모두 마치고 자 조철은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입니다.